다음 소식입니다. 오늘 충북 제천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. 실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폭발로 날아간 건물 자재 사이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.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까맣게 그을린 공장 내부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.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북 제천 왕암동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.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. 사고의 위력을 보여주듯 건물 파편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한쪽에는 화학약품병이 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사고 당시 난 화재로 건물 벽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. 이 사고로 LG화학 직원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사고 공장 직원 57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다친 3명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사고가 난 공장은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 휴대전화 액정 등에 쓰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, OLED를 만드는 곳입니다. 오늘 사고는 LG화학 측이 요구한 실험 진행 도중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원인이 현재로서는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. SBS 배정훈입니다.